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림의 김영대입니다. 오늘 다소 스튜디오를 다른 분위기로 해서 아이스튜디오 240 모델로 한번 여러분에게 프리젠테이션의 문화, 4차 산업혁명에서의 VR기술 중에 특히 다림에서 하고 있는 모션, 그 그래픽 기술 중에 한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 제가 보이는 이 화면은 아이스튜디오라고 하는 이 화면과 넥스비전이라고 하는 화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감히 그 4차 산업의 화두가 되고 있는 VR 기술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스튜디오는 강사와 강의 자료, 우리가 강의실에 가서 볼 때 이 강사의 장면, 자료를 그 하나의 화면으로 보여서 강사를 볼 때는 이렇게 강사가, 또 자료를 볼 때는 제 노트북에 이 자료가 올라오게 보이는 기술.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멋진 그 스튜디오에서, 가상의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함으로써 여러분이 좀 더 편안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한 장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음악을 좀 키워서 좀 크게도 하고 적게도 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여러분이 보는 스마트 세상으로 하는 기술이고, 이 맥스비전이라고 하는 기술은 대형 스크린 프로젝터가 이제 하나가 아니고 지금 그 플립러닝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전체 교실을 다 칠판으로, 스크린으로 한다고 하면 그 스크린은 어떤 것을 보여줘야 될까? 그 스크린들을 제어하는,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보여주는 기술을 VR로 만들어내는 장치를 의미하겠습니다. 특히 그 다림에서는 이 기술들 중에 그 프레젠테이션 기술은 큰 칠판, 여기 있는 것처럼 그 프로젝터가 두 개씩, 세 개씩 하면서 대형 칠판, 교실 앞에를 영화관처럼 하자 하는 의미의 것과, 또 강의하는 그 교탁이, 강의 교탁이 이제는 이 방송국처럼 하는 아이스튜디오 교탁을 만들어서 VR 교탁이라는 것으로 특허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실이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강의실의 그 강의는 이제 원격지에서도 된다. 강의실에서는 선생님 뒤에서 앞으로 강의를 하는 플립트 티칭 방식, 다림에서 주장하고 있는 뒤에서 강의하는 장치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교실이나 플립트 클래스와 다른 방식으로 강의하시는 분이 강의실 뒤에서 해도 앞에 강사가, 선생님이 실제보다도 더 커져서,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 제 얼굴이 커지듯이 커져서 선생님 얼굴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굳이 선생님이 강의실 앞에 계시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강의의 중요한 것은 선생님의 모습, 선생님의 말씀, 선생님의 제스처가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아무런 장치를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모든 것은 자동, 4차 산업의 화두인 AI, 인공지능 기능에 의해서 움직인 것처럼 PD 없이 이 장면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스튜디오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장면들 전체가 교실에서 선생님이 앞에 VR로 존재하게 된다. 뒤에 계시지만 같이 학생이 보는 것을 보면서 강의하게 되면 같은 화면이 전체가 공유되는 교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교실 한 곳에서 하는 강의는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그 강의를 볼 수 있게 되고, 이것은 한국 안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강의를 보게 되는 교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업을 떠나서 수업 밖에서라도 이런 그 방식의 강의를 한다면 어떠한 그 수업이 만들어질까요?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강의실의 환경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크로마키 이 USB 카메라가 조금 시원치 않은 걸 쓰다 보니까 이렇게 뿌옇게 나오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냥 천 뒤에 스크린을 내리고서 하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강의를 저는 iStudio 강의 방식 VR 수업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선생님 강의는 선생님과 또 선생님 보이는 자료가 합성돼서 VR 공간에 보이는 기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50억 개 이상의 스마트 장치가 전 세계에 공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 교실, 스마트 교육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다림에서 주장하고 있는 스마트 교실은 스마트 장치에 선생님이 나오는 교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스마트폰에서 지금 여러분 보듯 강의를 듣는 강의실에 앉아도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것만큼 강의를 잘 이해할 수 없는 교실 환경을 VR 스마트 방식에 의해서 스마트폰만 보면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에게 직접 하나하나 설명을 하듯이 보여지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의 의문을 대답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보던 교실이 이렇게 보는 방식의 스마트 iStudio 강의 장치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면 또 이 비디오가 그대로 이 화면에 보여지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다음의 질문 모든 사람이 믿었던 내용 e-learning 비디오로 보는 수업이 실제 교실 수업보다 못하지 않다 e-learning으로 보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강의가 제가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프로젝터에 놓고 설명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게 될 수 있다. 또 원격지의 교실에서 보는 이 비디오를 보는 사람들이 만약 이 교실에서도 이 비디오를 보여주는 수업을 했다면 그것이 원격지에서도 똑같은 것을 보기 때문에 원격지 양방향 실시간 수업이 가능한 그동안 역사에 없었던 수업 방식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VR 산업혁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만남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 우리는 미국에 전화를 하려면 비싼 국제 전화료를 냈어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카카오, 페이스북 비디오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강의도 그러한 시대로 만들어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술을 위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교실의 변화와 교육의 파라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에 9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초중고를 포함 대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생방송 라이브 강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방송에서도 라이브 방송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사실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라이브 방송이라는 것은 사실은 매우 쉽지 않은 것이고 편집이 없이 그냥 올라가는 걸 만든다는 것이 많이 익숙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라이브 수업 라이브 방송과 같은 라이브 수업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90명에게 30명에게 50명에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수업이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교실에 온 학생들이 잘 수업을 듣고 있지 않다.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가 플립러닝. 수업은 동영상으로 집에서 듣고 학교에 와서 디스커션 하자 하는 취지입니다. 물론 꼭 동영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선행학습과 같이 하는 것인데 과연 선생님이 없는 집에서 그 많은 양을 다 알고 와서 토의를 한다. 플립러닝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언제 학생이
수업을 해서 맞춰서 수업을 다 이해해서 교실에 와서는 토의와 디스커션을 할 만한 시간이 있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다수의 부담이 돼서 요즘 많은 새로운 방법들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스튜디오는 강사와 노트북의 자료를 그린스크린으로 빼서 크로마키로 강사와 자료를 함께 보이는 기술, 선생님을 볼 때와 자료를 볼 때를 바꾸는 기술, 즉 지금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면 제 얼굴이 커져서 설명을 드리고 제가 자료를 옮기면 바로 이 자료가 올라오게 하는 이 아이스튜디오 기술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스튜디오 기술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교실에서도 내부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때 학생들이 교실에서 보는 수업이 핸드폰에서 보는 내용과 같은 것이 위에 보여지게 되고 이렇게 보여진 강의가 만약에 그동안 했던 일반적인 강의 방식보다 더 못하지 않다면 더 낫다면 이 강의는 비로소 녹화되고 전송되고 화상회의를 통해서 양방향 수업이 됨으로써 우리는 VR 교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나는 세상이 만약 여러분이 지금 저처럼 강의를 할 수 있다면 이런 방식보다 더 나은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방식의 강의는 전 세계의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어서 실제 동아대에 설치되어 있는 장면인데 이 강의가 다른 데에 다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림이 다 한 것은 아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혹은 폴리콤 또 다른 여러 가지 우수한 회사들이 만든 화상의 원격 텔레프리젠스 시스템에 또 웹엑스 웨비나 솔루션에 이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장비에서 원격 양방향 수업이 VR 프레젠테이션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스카이프, 우브 혹은 줌이라고 하는 제품들로 화상회의를 하고 있고 또 웹엑스 커넥트 프로 등을 써서 우리는 웨비나를 하고 있고 폴리콤 시스콤에 있는 텔레프레젠스 시스템을 가지고 화상회의 및 원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제품은 다 강사와 자료가 독립되게 보여져서 보는 사람이 강사를 보거나 칠판을 보는 교실 수업과 같은 스위칭을 하게 되어 있는 반면 다림의 아이스튜디오는 선생님이 강의만 하면 학생들이 봐야 될 장면이 자동으로 변해서 아무것도 만지지 않아도 그 장면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그 가상의 공간이 다양한 가상의 장면들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장면들이 다 쉽게 누구나 전문가 없이 그래픽 기능을 하지 않아도 만들어지게 한 교육의 새로운 방식, 장치, 강의, 테이블, 교탁 여러분 사무실에 놓는 강의, 스마트 강의 장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스튜디오의 스마트 강의는 이 아이스튜디오 강의가 일반 강의보다 강의 효과가 더 높다. 아이스튜디오로 하는 교실의 강의나 아이스튜디오로 하는 원격 수업이 그동안 여러분이 교실에 했었던 방식보다 강의 효과가 더 높게 되고 또 그런 그 비디오, 교실 안에 있던 그 비디오가 그대로 녹화돼서 전송된다고 하면 이 강의는 원격지에서도 실제 선생님이 있는 현장 교실 이상으로 수업이 가능하게 된다. 또 이렇게 한 강의는 전 세계 스마트 장치에서 동시에 강의를 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4차 산업 문화를 그대로 활용하는 강의가 만들어지며 강의가 된 것은 강의를 끝나면 그대로 다시 볼 수 있게 돼서 따로 편집과 제작 없이 여러분 LMS에서 바로 강의를 다시 똑같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사이버 강의에서 했던 였나요? 그 백제 종합 백제 예술 대학에서 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10분, 5분 뭐 거의 가르침 없이 어느 선생님든지
USB 파워포인트 가져오면 강의를 제가 지금 여러분이 하듯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강의 장치를 이용한 새로운 VR 프레젠테이션의 패러다임은 교실도 학교도 또 여러분의 스마트 강의도 바꾸어지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칠판에 있던 교실은 스마트 TV 플랫폼으로의 변화를 만들어주는 새로운 아이스튜디오 VR 프레젠테이션 기술로 여러분들의 새로운 교육 환경의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